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눔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나눔 노하우를 알려주는 행복을 만드는 나눔본당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캠페인으로 나눔을 실천한 첫 번째 사례가 탄생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성북동본당 풋살동호회 레알 성북팀 멤버들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나눔 자리를 찾았습니다. 레알 성북팀은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로 써달라며 6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생각하게 된건 남는 회비 덕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남는 회비가 조금 몇천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남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기회가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좀 기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알 성북팀 단원들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받아온 기부 실천 매뉴얼을 함께 읽으며 나눔의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기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8살 꼬마부터 50대 어른까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뭐 커피값 조금 아낀 거, 물값 조금 아낀 거, 또 저희가 좀 불필요하게 또 이렇게 소비를 좀 줄였던 것들, 정말 작은 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금액이 만들어진 거라서 다른 본당의 단체들도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단 2달 만에 첫 기부를 실천한 레알 성북팀은 행복을 만드는 나눔 본당 캠페인에 분기별로 참여하며 나눔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나눔 본당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부 실천 매뉴얼을 참고해 나눔을 실천할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고 기부하면 됩니다. 기부처는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빈곤 퇴치 기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내 환자의 치료비 기부, 생명 지킴이가 되는 자살 예방을 위한 기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눔 실천 노하우를 직접 담았습니다. 저희가 행복을 만드는 나눔 본당 기부 실천 매뉴얼과 이렇게 나눔이 데코 키트를 보내드리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홈페이지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행복을 만드는 나눔 본당을 통해 본당만의 특별한 기부,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담긴 기부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 매뉴얼과 이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게임하듯이 하다 보면은 마음도 좀 건강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또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복한 나눔 키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 나눔 키트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이 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